정대택 회장을 윤석열과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공동 범죄를 저지르면서 도장 없는 약정서 엉터리 감정 대검까지 했다. 예. 요거 한번 기사 띄우고 지금부터 예. 한 시간 하세요. 네. 이건 저 심층 취재 탐사 보도 여기 노컷 CBS 노컷 뉴스에서 예. 정영철 전 노컷 뉴스 법조 팀장이던 정영철 기자가 세 번째 낸 기사입니다. 단독. 예. 대검 윤 장모 도장 없는 약정서 엉터리 감정. 예. 도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감정을 해야 되는데 예. 있는 것만 가지고 감정을 한 예.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예, 그래서 정대택 예. 사건과 법 기술자들 세 번째 기사입니다. 대검 사문서 변조 사건 때 최은순 씨 약정서 감정 도장 찍힌 원본과 검찰 제출 사본 비교했는데 엉뚱하게 최은순 원본과 정대택 사본 비교 감정 도장 변조 여부 못 밝히고 하나마나한 감정한 꼴 사문서 변조로 최은순 조작하던 검사 태도 돌변 도장 지워져 도장 보여 뒤래 정대택 씨가 피의자로 기소 결국 최 씨는 무혐의 정 씨만 무고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영철 기자가 이 기사를 쓴 왜 쓰게 되는지 이거부터 읽어주고 본 기사로 넘어가죠.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얽힌 사건 중 하나인 정대택 사건은 20년이 된 지금도 진행형이다. 검찰은 최근 정 씨를 무고 혐의로 다섯 번째 기소했다. 정 씨는 사건에 검찰 고위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CBS 노컷 뉴스는 객관적 자료와 사실을 통해 이 사건을 심도 있게 검증해봤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심도 있게 검증한 거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대목에서요. 네. 지금 최은순이가 사문서 위조죄와 행사죄로 포함해서 감옥을 갔지 않아요. 징역 네. 1년. 네. 그러니까 최은순이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네. 계속 저 남편이 죽으니까 죽은 사망진단서도 위조를 해서 상속죄를 잘라먹고 이런 그러니까 내가 욕 나오려고 해서 참고. 그러니까 계속 가짜 인생, 위조 인생 이렇게 살면서 많은 국민들을 등을 치고 심지어는 가까운 친척도 사기를 쳐먹고 부동산도 남의 돈을 갖다가 사다가 남으면 집 거고 가격이 오르면은 떨어지면 넘겨주고 이런 땅이 26,000평이래요 전국에 최은순 일간의 땅이. 26,000평이 아니고요. 지금. 아니, 오늘 나왔어요, 기사. 그러니까, 저기 지금 양평에 있는 땅만 한 2만 평 되는데. 아, 26,000평이래요, 전국에서. 전국에? 예. 제가 15만 구차를 딱 찾고 있거든요. 예. 아유, 말씀 계속 예. 하세요, 예. 예.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으면서, 이제. 예. 요것이 1번은 최은순 동업자 목 빼드려 비밀 약정. 예. 이거 하셨잖아요. 예. 비밀 약정이라는 건 뭐냐? 세 명이서 최은순, 내연남, 김충식, 채무자, 전익정 셋이서 모의를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고소해가지고 정대택을 구속을 시키고 정대택이 목을 따라먹자 한 게 비밀 약정이에요. 네. 예, 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사 눈에만 보인 도장. 네. 이 판사 놈은 윤남근이라는 네, 판사예요. 예, 지금 판사. 저 김충식과 예, 부동산 예. 투기를 하고 있는 예. 사람. 그러면서 예. 법원은 예. 법원과 윤 장모 진술을 배경. 윤석열 장모도 최은순이도 정대택과 대질할 때
도장이 안 보이네요. 했다 말입니다. 근데 진술을 배격했다. 네, 그런 진술까지 네, 배격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번째는, 얘기할게요. 예. 네, 대검 윤장모 도장 없는 약정사 엉터리 감정. 예. 하면서 읽어드릴게요. 예. 이제 설명하실 거 있으면 아, 예, 아, 말씀하세요. 예. 예, 검찰이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의 도장 없는 약정서 관련 수사를 벌리면서 엉터리 감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은순이가 도장을 고의로 지웠는지를 확인하려면 도장 있는 원본과 도장 없는 사본을 비교 감정했어야 하는데 도장이 있는 문서끼리 비교 감정한 거다. 이거 무슨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아, 참. 더군다나 담당 검사는 수사 초기에 문제의 약정서에 도장을 지웠다고 했다가 갑자기 도장이 보인다며 동업자인 정대택 씨를 무고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사진 한번 올려봐요. 예. 예. 그, 예, 이게, 예. 이게 설명 좀 해보세요. 예. 예. 여기 검사는 현재는 퇴직해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이상용이라는 검사놈입니다. 아, 예. 이상용. 예, 예. 이놈이 여기에 도장이 원래 이렇게 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화면을 보시고. 예. 도장이 없다. 외달 고소하면서 처음 본 약정 도장이 없다. 그랬더니 근데 나보고 그래요. 검사가 어? 글자 왜 도장을 찍었는데 여기 왜 글자는 아무렇지도 않고 도장만 없어졌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검사님, 지금 유폐도 만들지 않습니까? 예. 이건 누워서 떡 먹으려면 고물이 이 눈에 들어가지만 그보다 더 쉬운 겁니다. 그랬더니 뭐요? 그러면 당신이 검사셨는가요? 야 이상용, 너 듣고 있어? 너 이상용이 뭐 기자하고도 통화했더만, 어? 그리고 뭐 모르는 척에 시침 이때? 예,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 그래서 최씨 최은순의 사본이 문제인데 정대택 사본으로 감성.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 2004년 12월 15일 서울 동부지검 이모 검사는 정씨가 최씨를 사본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대검에 문서 감정을 의뢰했다. 최씨가 약정서 도장을 변조해 자신을 강요죄 등으로 허위 고소했다는 정대택 씨의 말을 검증하기 위해서였다. 이 검사는 이상용 검사죠. 이 검사가. 예, 예. 이상용 검사는 최 씨가 자필 기재한 주민번호와 정 씨 도장, 약정서에 관한 도장 3개, 지은선과 입피 법무사인 백윤복 씨의 도장을 지워 변조했다는 정 씨의 주장을 의뢰서에 피의사실로 기술했다. 이 가운데 정 씨가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이번 내용의 지워진 도장이다. 그렇죠? 한번 네. 올려보세요, 그게. 이제 그, 예, 그 2번이 어디예요? 이제 요것은. 예, 내용이 지워져. 예. 2번이라는 건 아까 2번. 내용이 지워진 도장. 예, 예. 얘기한 거예요, 예. 1번. 예. 그건 뭐예요, 지금? 이게 최은순이가 예. 정대택을 예. 고소할 때 고소장에다 처음 본 약정서라고 말입니다. 그 내가 그 접 더 올려보죠. 그거 말고 그 다음 그림. 이 다음에. 요 그림 내가 설명드렸대요. 예. 예, 대검 이 그림은 대검이 도장이 지워진 최 씨의 약정서와 관련해 감정을 하면서 최 씨의 사본이 아닌 최은순의 사본이 아닌 정 씨, 정대택 씨의 사본으로 비교했다. 정대택 씨가 주장한 핵심 내용인 최은순 씨와 법무사인 백은복 씨 등의 도장이 사라진 데 대해서는 전혀 검증하지 않았다. 이 사진 설명입니다. 네. 네, 다음 읽어드릴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최 씨가 보관 중인 원본과 도장 자국을 이 보이지 않는 최 씨의 사본을 비교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은순의 원본과 정대택의 사본을 비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수 문제인 지은순의 사본인 이 정대택의 사본으로 뒤바뀐 것이다. 실제로 정대택 씨의 약정서는 원본과 사본 모두 도장이 선명하다. 검찰이 이런 감정을 한 것은 실수일까? 의도된 것일까? 검찰의 뒤바뀐 수사 방향을 보면 실수로 넘기기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웠다 해놓고 하루 지나선 보이지 않나? 예, 네, 그렇죠. 여기 보면 이 조서예요, 이게. 네, 네. 조서. 예. 네. 조서인데요, 네. 이게. 여기서,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검사가 여기 그걸 한번 잘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여요? 네. 그 밑에 설명하자고요. 예. 네. 네. 최은순 씨의 사문서 변조 사건, 이 사진 설명입니다. 예. 최은순 씨의 사문서 변조 사건을 맡은 이모 검사가 최은순에게 도장이 지어진 경위를 붙는 내용의 조서인데, 여기 대충 네. 알고 계시는 거 설명 예. 좀 했어요. 예. 여기 우선 여기인데 다 예. 예. 우선 약정서 도장에 대한 검사 태도가 돌변했다. 이상용 검사죠. 예. 이상용 검사 이상용이는 애초 사건 초기인 같은 해 12월 27일 도장이 지어졌다며 최은순을 추궁했다. 최은순에 대한 이상용 검사의 신문조서, 이상용 피의자가 처음부터 보관하고 있는 원본과 이 약정서 사본을 보면요, 최은순, 저는 고소장을 낸 것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용, 피의자가 모르면 누가 아는가요? 피의자가 최은순이에요? 네, 최은순, 저는 변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입니다. 검사, 피의자는 그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여 보았나요? 최은순, 제가 고소장을 읽어보았던 것은 사실인데 약정서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 그렇죠?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아, 올려보세요. 그거. 네, 여기. 예, 거기. 이 사진이 예.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예. 이건 12월 27일 날 여기 보면 12월 27일 날 최은순을 피의자로 신문을 해요. 예. 그러니까 최은순은 그러니까 검사가 여기 정대택이가 고 이제 제가 고소한 거니까 정대택이 주장과 같이 왜 여기는 도장이 비워졌냐 그러니까 최은순은 모른다고 했고 그래갖고 그 다음 날 이건 정대택이가 여기 보면 정대택이가 피의자가 돼요. 갑자기. 예, 네, 갑자기 네. 다음 날 네. 불러서.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네. 올려보세요. 네. 그래서 이상용 검사가 어제까지는 도장이 안 보인다고 최은순을 피의자로 신문한 이상용이가 하루 만에 갑자기 도장이 보인다며 정대택 씨를 추궁하는 내용의 검찰 조사입니다. 그리고 정대택 씨는 하루아침에 고소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때 이상용 검사는 거꾸로 도장이 보이지 않느냐고 정대택 씨를 다그쳤다. 정대택 씨에 대한 이상용 검사의 신문조서. 이상용, 이 약정서에는 최은순 대금목에 도장을 찍은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데는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가요? 정대택, 정대택 저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이상용, 왜 안 보이는가요? 정대택,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용, 자세히 봐도 보이지 않는가요? 정대택, 예, 안 보입니다. 이렇게 거 이상용은 이틀 뒤에 정대택 씨를 무고 혐의로 결국 기소했다. 추 씨가 도장을 지운 사실이 없음에도 추 씨를 허위로 고소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죠? 예. 이 기소돼가지고, 어떻게, 감옥 가신 거예요? 이 사건으로 10월에 2년을 받아요. 앞에 예. 1년에 2년 집행유예를 받았고, 받은 사건에서 거기에 있는 문서가 지워졌으니까, 예. 내가 고소를 했잖아요. 예. 이놈 거꾸로 날 무고인지 해가지고, 예. 이 사건과 또 10월에 2년을 추가로 받아요. 아, 그게 이제 그걸. 2년 목살이 하게 됐네. 근데 그 이제 또 있어요. 또 그래서. 어, 네, 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림을 네,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은순의 네. 사문서 유지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던 이상용 검사는 돌연 정 씨가 무고를 했다며 기를 기소했다. 이듬해 6월 한모 검사는 한모 검사가 누구예요? 그 대검에서 작년에. 네, 네. 아, 우리 사건 맞다. 2021년 네. 7월 1일 날 네. 대검에서 모해중 재기수사 명령 할때 우리가 바꿔달라고 바꿔달라고도 안 했죠. 네. 근데 알아서 바꾼 사람 바꿔달라고 안 했는데 이름이 누구냐고 이름. 그것을 우리 대표님이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조국 장관이 막 퍼 날렸잖아요. 아, 그렇지. 예, 네, 그렇죠, 네. 맞죠. 네. 그래가지고 그걸 방송을 하죠. 네. 근데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로 왔잖아요. 네. 5부, 4부, 4부. 이름. 4부 부장검사가 한기식이에요, 한기식. 한기식이 검색 네. 좀 해보세요. 지금 네. 어디 있는지. 한기식 검사 한기식이. 치면 지금 뭐 승진해갖고 어디 윤석열 사단인가 한기식이도? 그건 모르겠더라고.
한기식이 네. 한번 검사해서 댓글로 올려줘봐. 한기식 검사. 이듬해 올 한기식 검사는 기운순의 고소장에 첨부된 약정서 사본을 확인하여 희미하거나 기운순의 백원복의 이름 옆에 동인들의 인형 및 간인이 날인되어 있음을 확인해 줬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안 보이는 걸 이렇게 낸 거예요. 아, 다 읽어보셔야 돼. 대검에서 제대로 감정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들이 잇따라 도장이 보인다고 확정한 것이다. CBS 노컷뉴스는 법원이 의뢰한 공식 감정서를 토대로 출시 약정서 사본 도장이 인위적으로 지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밝혔다. 하지만 정 씨의 강요죄 사건에 판사에 이어 검사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180도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시원서는 무지, 정대택은 유죄, 대검 자료가 폐기돼서, 예, 자료가 그러니까, 폐기됐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 한기식이라는 애는 그 당시에 이 사건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어, 근데 왜 그러니까 거기 끼어들었어? 아까 이상영이가 무고인지 기소를 해서 박대준이란 판사가 재판을 해요. 박대준이가. 그래갖고 그 제가 사설감정은 감정사가 나와서 선서하고 이건 인위적으로 지어진 문서다. 그래갖고 재판 기일을 잡아요. 이제 우리도 더 이상 볼 거 없다. 눈으로 보이는데 안 지어진 게 무슨 감정이 필요가 뭐냐. 이건 100% 무죄다. 했는데 선고한다고 해서 나갔더니 한 달을 연기를 해요. 연기를 해. 그러고는 어? 다음에 한 달 있다 이제 저는 정말로 즐거운 마음 나간 거예요. 이거 무죄 받으면 이제 다 뒤집어진다. 그렇죠. 이제 이 새끼 너희는 지금 너희 지역까지 말 일밖에 없다 이런 생각하고 봤는데 아 판사가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 귀에 지금도 쟁쟁해. 이 사건 고소한 사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나 정과가 없고 그래서 집행을 형을 유예한다. 10월에 2년. 어, 무고죄라는 것은 허위로 고소를 했을 때 무고죄인데 고소한 사실이 사실인데 왜 무고죄를 주냐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한기식이라는 애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 정대택을 무고죄로 처벌해라. 네, 내가 물어볼게 한기식한테. 네. 지금 한기식이가 대거 대전지검 부부장 검사로 근무하는데 대전에 계시는 분들 아니 한기식이가 사건을 맡으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이전은 죄 없는 정대택 사건에 끼어들어서 어? 보이지도 않는 도장이 보인다고 왜 네가 끼어들었냐 한기식이 한번 물어보자. 대전지검의 한기식 부부장 검사 이자가 지금 수사하는 건 우리가 실리를 할 수 없어요. 근데 과거에 부부장이래요? 네. 원래 중앙지검 부장검사로다 왜 그걸 부부장으로 갔지? 몰라.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대요. 어, 그러면 딱 동명이인지 몰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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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뭐 한기식 검사니까 한기식이 네 이놈! 지금 이런 검사들이 과거에 정대택 회장 사건에 끼어든 검사가 전에 우리가 한번 보니까 한 20명이 넘죠. 예. 거의 한 30명 가까이 되지. 네, 시간 주시면 한기식이가 여기다 써낸 그 의견자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한기식이 네 이놈! 요거 한번 해줘 갑시다. 좀 시원하죠? 은순이도 깜빵 보내고 한기식이도 욕하고 요즘 뭐 살 팠는 분은 정대택 회장님 분이 없을 것 같아. 돈이 좀 없어 그렇지. 살만 하시잖아 요즘에. 좋아요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기쁜 마음으로 방송을 했잖아요. 한기식이 이렇게 다 슬쩍 비쳤는데 그 다음날 문자 오는 거요. 이 사건 형사 오보로 바뀌었다고. 그러지. 하여튼 다음 띄워주세요. 그래서 정 씨는 정대택 씨는 무고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준순의 사문서 위조를 수사한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검사 뒷배 윤석열하고 살 때죠 이때. 이때 누구하고 살 때입니까? 이때는 윤석열이 아니에요. 아, 양재택이. 양재택의 뒷배로. 양재택이가 힘을 되게 쓸 때요. 아 양재택이 네 이놈! 네. 이따위로 검사들한테 청탁해가지고 간변 변론해가지고 무고한 정대택을 이렇게 억울하게 만든
이 재택이는 대택이 아니고 재택이는 재택. 천벌을 받을 것이다. 받을지어다. 내정 양재 이때는 양재택이하고 김건희 지금 네. 윤석열 처하고 네. 2004년 이때가 이제 2004년 7월 11일 날 둘이 저 구라파 여행 갔다가 10박 11일 오고 왔잖아요. 네. 그 무렵이에요. 예. 하여튼 더 돈 보내주고 할 때 더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에 대해 대검은 이메일 답변을 통해 해당 사건은 기록의 보존 연도가 지나 폐기돼 답변하기 어렵다. 이것도 한동훈이가 안 준 거 아니야? 그래요. 대검 관계자는 이어진 통화에서 담당이던 이 검사도 퇴직했고 이상용이 퇴직했다네. 그러니까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사무실 어디에요? 이상용 변호사 사무실 좀 알아켜줘. 우리 취재 좀 가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 서울 살 거 아니에요, 변호사. 아, 서초다. 여기 이상용 변호사 사무실을 우리가 취재 좀 가자고 둘이 가서 물어봐야지. 그죠. 지금 대검에서는 이상용도 퇴직했고 뭔가 살펴보려 해도 자료가 남아있다고 말했으니까 이제 정영철 기자가 모든 부분 우리가 추가 취재를 해줘야지 정영철 기자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가서 직접 취재해서 그 예. 취재 자료를 정영철 기자한테 보내줘야지. 왜 그냥 앉아서 그냥 먹으려고 그러세요? 정영철만 고생시키고 정대택 회장은 고생도 안 오고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네, 네. 네. 그래서 현재 서울 지역에서 노펌으로 일하고 있는 이상용 전 검사는 도장이 찍힌 걸 확인했냐는 질문에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기회가 없고 할 얘기가 없다. 아, 정 기자가 전화 통화를 했네. 네. 오래된 기억이라 확인 할 얘기가 없다. 근데 이 새끼야 왜 할 얘기가 없어? 기억이 날 텐데. 근데 여기서 저 양재택이가 저 청탁해가지고 네가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남자 새끼가 공소시효도 지났는데 이제 고발도 안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어떤 여인이 이 사람한테 의뢰할 사건이 있었는지 이 로펌의 사무실에 가가지고. 정대택이도 아는 사람이야. 네. 이 사건을 얘기했던지 기억을 했다는데 네. 이 정 기자한테는 모두 기억이 안 난다고 해. 아, 정대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네. 이런 멘트를 따다가 정영천 기자한테 들이밀어야 또 3탄 4탄 기사가 나오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야 우리가 다 이제 심각한 얘기하면은 네. 미 어느 기사를 보면은 네. 미국에서는 네. 검사 자기가 수사를 잘못해서 그 사람이 누명을 쓰고 수년간 징역을 살아요. 근데 자기가 우연찮게 그 사람이 누명을 썼다는 것을 밝혀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사람 억울한 걸 풀어주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예. 내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예. 8살짜리가 예. 교사 가슴을 쳤어.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어 교사가. 예. 경찰이 3명이 와. 예. 그리고 경찰이 너 감옥 갈 거다 그러더니 뒤로 돌아. 손 일어서 뒤로 돌아 손 이렇게 대잖아. 그러니까 몸수색하고 바로 수갑 채워갖고 갖다 수감했어요. 8살짜리. 네. 아동 청소년. 청소년. 미국 얘기하지 마요. 지금 뭐 윤석열이가 미국 바이든 좋아한다지만 네. 이 저놈은 미국에 대해서 무슨 어떤 법치나 이런 민주주의 부분은 네. 폐륜아들만 데려다가 저 자유총 연맹이나 대통령 자유총 연맹 자문위원. 네. 김상진, 엄태섭이 토착해오고 깍지 TV 또 그 무슨 저 이민구 뭐 다 이랬잖아요. 잡탕들 쓰레기 잡탕들 대통령실도 똑같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자유총 연맹 인터넷 가서 자문위원 치면 환경부가 위원장이야. 근데 대통령실은 쉽게 말해 위원장이 김건희고 그 밑에 쫙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름도 안 밝혀 몇 사람만 밝히고. 대통령실에 그 직원들 명단을 내라 해도 못 내고 안 내고 있잖아. 안 믿겨요, 내 말이? 아, 믿다. 너무. 그래서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네. 사건 관련해서 그 진실이 다 나왔잖아요. 그 절 처음에 기소한 애가 홍기채 아니에요, 홍기채. 네. 하여튼 다음 보죠. 근데 네. 기가 막힌 건 여러분들 검사가 이렇게 엉터리 수사를 하면 판사는 있잖아요. 그래도 네. 판사는 좀 더 정의로워야 되는데
지훈순 약정서 도장 다시 나타났다고 판사도 호청을 탔답니다. 지훈순이는 지난 2010년 정대택 씨가 제기한 문서 진부 확인 소송에서 도장이 보이는 약정서를 제출해 판사로부터 호통을 들었다. 그렇죠? 네. 판사가 이게 이 약정서를 김윤석열이가 내지 말라고 그때 이 약정서를 갖다 판사가 자꾸 내라고 했잖아요. 그때 양선걸 전 사건.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 누구죠? 안여사? 안소연 씨가. 그 사건하고 이제 그거하고 별개. 그 전에 있었던 사건. 그 약정서 이거. 어,를 판사가. 약정서 그 약정서지만, 예. 사건은 그 전에. 야,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예, 애초 2003년 12월 정씨를 강요죄로 고소하면서 선부한 약정서에는 도장이 없었는데, 해당 약정서를 복사했다며 제출한 문서에는 도장이 이거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죠. 그런데, 정대택 씨가 민사소송인 문서 진부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건 2009년 9월이다. 취재 고소로 진역을 살고 나온지 아 진역 살고 나오느라고 그랬네. 이때는 윤석열하고 동거할 때요. 이때는 이제 진역 살러 갈 때는 양재택이하고 살다가 예. 양재택이가 넘겨줘가지고 예. 이제 윤석열한테 갈아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진역을 살고 나오니까 예. 그 노덕봉 씨하고 이제 그 같이 다니는 여인이 있어요. 네. 최은순하고 같이 다니는 남자가 있어요. 같이 짱짱이. 막, 진짜, 뭐, 어디 다니는. 최은순은 내 엄만 김충식이 있는데 무슨 남자가 아, 가, 또 있어요? 가. 김충식이야. 김충식 말고 또 있단 말이야. 그 전에 있죠. 아니, 그러니까 김충식 내 엄남 할 때는 남자 없었어요? 그건. 뭐, 야, 확실히 안 오면 예, 괜히 예. 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보고, 예. 저보고 뭐 밥을 먹자, 만나자, 설악산에 와, 할 때는. 예. 김 원장한테 연락하지 말고 와라. 김 원장 모르게 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삼각관계를 만들려고 했네. 그러니까 김충식, 최은순, 정대택. 그러니까 김충식이 모르게 와라. 알아. 아, 이 여자가 이제 그 저기 처벌어 둘라겠네 정 의장님. 아, 그렇지. 예. 본내연남 있고 두 번째 첫내연남으로 정 의장님을 둘려고 생각을. 근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요. 참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최은순이 나를 고소하기 전에 예. 2003년 12월 24일 날 고소장을 내거든요. 예. 2003년 12월 7일 날 예. 워커홀 로비라운지에서 만나자고 저한테 와요. 예. 원장님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둘이 만나자. 예, 원장님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최은순이가 그때 이제 김충식하고 이제 내연남 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내연 관계를 맺으면서 만약에 이제 정 의장님이 연정을 주었다면 네, 김충식을 네. 차버렸을까요? 아니면 삼각관계를 좀 재밌으라고 하는 질문. 방송은 좀 양념있어야지. 뭐, 오케이 목장 결투하겠죠. 김충식하고 예, 네, 그러겠죠. 권총 하나씩 차고 다섯 발 돌아서 싹. 근데 제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깨끗이 양보하죠. 저는. 김충식이, 왜 뭐냐? 김충식이가 양보한다고? 제가 하죠, 제가. 제가 왜 뭐냐? 제 처는 그런 걸 뭐 한 번,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아요? 아들이 시답교 가갖고 몇 년 돼도 안 했고,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하여튼 이거 윤석열이가. 재밌으라고. 봐봐요. 윤석열이가 김건희한테 내가 조직은 버렸고 너는 지키겠다고 했듯이 내가 최은순 버리지 내가 가정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 최은순 누가 버리고 내가 뭐 삼각관계를 가정 모르게 이어갈 때 김충식과 네. 최은순 서로 쟁탈전이 벌렸을까 이게 나는 아니, 양념으로 내가 재밌으라고 이거 딱딱한 얘기 뭐니까 아 근데 또 재밌죠? 하나 있었던 실화를 얘기해 줄게. 우리 시청자들은 이런 얘기도 웃지도 아, 않아요. 어떻게 된 게 네, 실화를 얘기해 드릴게요. 네. 김충식이하고 저하고 네. 1980년대 90년대 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그 전이구나. 1980 김원장 그러죠. 예. 김원장이라는 호칭이 왜 붙었냐. 예. 송파구가 1908 올림픽 구야 아니 88 올림픽 그때 강동구에서 송파구로 갈라져요. 분구가 되면서 송파문화원이 생기고 송파구청장이 김성순이라고 관선구 그때 민선이 아니었어요. 관선구청장이에요. 근데 동네에서
김충식이라는 이 사람이 도에 가다, 예술 가다, 뭐 이렇게 행사를 하고 다니니까 문화원장 시켰어요. 아니, 뭐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말았다. 그거 가지고. 근데 거기서. 말도 안 되는 문화원장. 뭐 말이 안 맞으니까 바로 해촉을 시키니까 구청장하고 막 재판을 해요. 걸어서. 싸움을 해. 고소하고. 그런데 저는 그때 송파구의 의지들. 롯데 뭐 이두영 감독, 송파구청장, 구의 의장, 학교 재단 이사장 다 모여가지고 제가 모임을 총무했어요. 일심이라는 골프 모임에 총무하고 갖고 주말에 골프를 가면 하지만 맞아요. 이 얘기 돌아가니까 좀 짧게 해요. 지금 김충식이가 망원렌즈를 가지고 그 찍어가지고 바른 신문이라고 지역 신문을 만들어서 지금 이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현재 정 회장님이 네. 약정서 보이는 지금 알았어, 기사 알았어. 하니까 네. 짧게 재미로 양념은 알았어, 알았어. 30초 양념. 이내로 빨리 끝내야 돼. 지금 다른 분들 나가지 않아 지금 네. 저 김충식이랑 최은순이 듣다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알았어, 알았어. 뭐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그래서 다시 대충 지난 줄거리 얘기하면. 정대택 회장이 약정서에 도장 없다고 치은순이가 도장을 지우고 고소한 사건이 이상용 등등 이 사람들이 도장이 보인다면서 기소를 해서 진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역 살고 나온 지 1년 7개월 만에 당시 이제 김건희는 양대택하고 살다가 네. 윤석열을 잡아뜨려 누가 살고 있는 건데 정 씨는 2004년 사무소원 변조 혐의로 출소를 고소했지만 검찰이 오히려 무고로 자신을 기소하자 민사소송으로 해결해보겠다는 생각에서 진부 확인 소송을 냈다. 이 재판에서도 당연히 약정서의 도장은 핵심 쟁점이 됐다. 정대택 씨는 재판이 시작된 3월부터 최 씨가 자신을 강요죄로 고소할 때 첨부했던 도장 없는 약정서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판사에게 계속 요구했다. 이에 최은순은 여러 소송으로 약정서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며 항변했지만 판사는 정대택 씨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최 씨는 검찰에 보관 중인 약정서를 복사했다며 약정서를 제출했는데 이 약정서에는 도장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올려보세요. 지금 희미하게 나온 게 가운데 건가요? 요거. 가운데 너 안 보이. 가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도장자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그리고 여기 이 사진을 설명하면 정 회장이 제기한 문서 진부 확인 소송 과정에서 춘순이 약정서를 제출했는데 왼쪽에 원본에 있던 도장이 작곡이 검찰이 제출한 사본 가운데는 안 보이고 다시 법원에는 약정서에는 희미하게 보였다. 여기. 이 얘기죠. 그래서 예소 최은순이가 정대택 씨를 검찰에 고소할 때는 약정서는 이거. 도장이 보이지 않았지만 어떤 판사도 다시 검찰에 보관 중인 약정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면서 최 씨에게 호통치기도 했다. 어떤 판사가 호통쳤나요? 그때 판사는 이춘우 민사 판사예요. 예. 그때 판사가 최은순한테 지금 질문한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려보세요. 네, 네. 문서 진부 확인 소송에서 판사와 최은순 씨 간의 대화. 판사, 지금 우리 원고 정대택 씨 말에 의하면 지금 도장이 찍혀있는 원본을 가져오지 왜 다른 걸 가져왔나? 왜 잘렸네, 얘가. 그러니까 최은순 다른 걸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사, 그러니까 그대로 복사하면 이대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래요? 그러니까 원본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는 2003년도 팩스로 넣을 걸 가지고 그렇게 복사해서 약 갖다 줬다. 잘렸어, 잘 모르겠네. 판사,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시는데 아니 뭔가 지금 이게 치운수는 도장이 없는 이런 약정서 피고가 마음대로 지은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판사도 이렇게 했네. 예. 그런데 그렇죠. 이 재판에서는 또 졌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두 약정서가 다르다고 판사가 판단한 것은 검찰에 가서 직접 서정 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최 씨가 검찰에서 제출받아 법원에 낸 약정서에는
원본 대조필이라는 확인 도장이 없이 누군가 직접 적은 확인란이라는 글씨만 있다. 기운순이 또 다른 변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이다. 지은수는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검찰에서 보관 중인 약정서를 복사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끝내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해도 제출 안 했네. 네. 1심 판사는 다른 민형사 소송이 종결된 상황에서 문서 진위를 확인해도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2011년 3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문서 진위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마무리한 셈이다. 이렇게 이제 이 기사는 끝났으니까 네. 이 부분에 설명 좀 해주세요. 2009년도에 재개한 소송이었는데 2011년 3월에 판사가 바뀌어요. 네. 바뀌어가지고 저는 더 증거를 내고 사실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건이 오래됐다고 그리고 치은순을 증인으로 신문을 해야 되는데 왜 증인으로 채택을 안 해줘요. 그래서 법무사, 백법무사만 여기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소상하게 이 약정서는 원래 약정서는 자기가 작성했고 정대택이 고소한 그 약정서는 인위적으로 지워서 자기가 공동 상피고인 나도 고발해주세요 해가지고 고소해주세요 같이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돼가지고 정대택한테 누명을 씌웠다. 그 과정에서 치은순한테 돈을 받고 김건희 집 아파트에 살고 했다. 이런 걸 다 해요. 근데 여기 댓글 쓴 사람이 허구한 날 꽥꽥 소리 지르는데 단 하나도 결과가 없다. 이 사람아, 치은순이 구속된 거 정의장이랑 내가 우리가 고발한 사건이야. 왜 꽥꽥대고 결과가 없어. 좀 기다려. 김건희도 금방 빵으로 보낼 테니까 윤석열도. 아니 지금 10년 걸려서 이명박 감옥 보냈는데 지금 우리가 2000년도 1월부터 했으니까 이제 4년째 되는데 10년만 기다려봐. 다 보낼 테니까. 왜 윤석열 서류하고 있어. 우직 깨깨대는데 헌일이 없다니. 우리가 지금 아니 솔직히 물어봅시다.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 개잡듯이 안혜영 회장이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얘기하지. 우리가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누가 나서서 예, 이런 얘기 할 유튜브나 언론사 있을 것 같아요? 물어봅시다. 우리가 입 닫으면 누가 할 사람 있을 것 같냐고요. 이분 누구래요? 몰라요 누군지. 그뭐 말 같지도 않은 거. 아니 우리가 결과가 나오고 지금 치은순이 구속을 엊그저께 시켰는데도 깨깨대고 결과가 없다면 어떻게 잠자다변한다 봐요. 응? 아, 정대태가 윤석열을 징계를 매겨가지고 유배를 시켰고 지금도 사건이 검찰에 법원에 계류돼 있고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이 그렇게 못마땅하면 좀 더 기다려봐. 내가 예, 끝장을 보는 걸 곧 예. 보여줄 테니까 그때는 칭찬하고 서울에서 후원도 많이 하고 그래. 댓글이나 몇 개 읽어볼래요? 댓글 읽어봐요. 이제 방송 한 시간만이니까 끝내고 밥 먹으러 네. 갑시다. 그래요? 예. 한번 열어봅시다. 예. 제가 한번 기사 화면 띄워봐요. 제가 이 댓글을 진짜 그 웬만한 댓글이 한 천여 개, 이천 개 달렸었거든요. 한 이 삼천 몇 개인가 달렸었어요. 하나도 기사를 비방하는 기사가 없이 저 처음에 요게 봐봐요. 범법자 집안 대통령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개판되었네. 공정 정의 저놈들한테 유리하면 공정과 정의고 불리하면 불법의 반국가 세력이라고 우기는구나. 독재자가 나왔네. 윤석열이 보면 정의자면 간첩이야, 간첩. 간첩이라니까. 윤석열이 김건희 욕하면 간첩이라니까. 봐봐, 여기는. 네. 아까 지금 우리 대표님 하신 말씀. 이 저 공정한 나라 이분이 조금만 기다려라. 세상이 바뀌면 너희 집안 통째로 갑방 간다. 윤석열 집안 통째로 간대잖아요. 예? 네? 여기 또 권희야, 권희야. 오랜만에 기자 같은 분 보내요. 올바른 보도 계속 부탁드려요. 우리 예. 얼마나 멋있어요. 예. 충견 이제
윤석열이 충견, 판검사들 보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충견들이 알아서 처신했다. 아, 이. 예? 예. 하나도 버릴 얘기 없더라고요. 근데 잠깐. 예. 이 댓글 쓴 분이 예. 우리 보고 짹짹거린다고 한 게 아니라 민주당 보고 그랬대요. 우리가. 아, 그랬대요? 아, 그렇죠. 민주당이 짹짹거리는데 성과도 안 난다 그랬지. 정 의장님은 성과를 많이 낸 걸로 인정하시니까 제가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민주당 진짜 20년 동안 매년 국정감사 때 민주당 법사위원들 다 찾아왔어요, 내가. 들고 예, 들어갔는데 하여튼 그 민주당이 내가 2008년 이명박 때 지방선거부터 선거 때 되면 그냥 한 석이라도 더 이기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예, 그래서 아, 그래도 항상 모자라서 못 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 지난 총선에는 제대로 모자라지 않게 해줬잖아. 야,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더 못해. 그러니까 정권 뺏기고 이게 인간이 좀 모자라야 열심히 싸우지 네. 배부르면은 네. 배가 불러가지고 게을러지고 안 해. 그래서 네. 이번 총선에는 숫자보다는 딱 똑똑한 한 놈이 중요하다고 나는 직접 가시죠. 나는 미국 대통령이나 시켜주면 몰라. 그 이게 한마디. 똑똑한 놈 한 놈이 네. 중요하다. 이거 한마디. 한번 다 들어보세요. 169명 민주당 국회의원도 들어야 되고 그 다 들어야 돼. 국민이 다 들어야 돼. 정말로 내가 그 당시에 정의롭다는 의원이 총대를 메고 나섰어. 자기가 국정감사 때 검찰 법원에 이것을 분명히 이슈를 삼겠다. 이분이요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당신 강하게 얘기했더니 당신 다음 의원님 다음 선거 안 오실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야. 누가? 검찰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 이름을 내가, 밝혀. 내가 부탁은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이요. 이름을 밝히라고. 이름을 말하는데 내가 자기가 초원 장담을 했어. 사건을 네. 보고 네. 이걸 내가 이슈를 삼겠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 그러더니 다음에 돌아온 얘기가 뭔지 알아요? 네. 의원님 다음에 선거 안 하실 겁니까? 그럼 안 할 거다 이 새끼야. 나는 이번 국정감사하고 이번만 하고 말 거다. 뭐 의원 안 하면 굶어 죽나? 정대택이가 그만한 사람이 아니 정대택이. 이제 그런 아니, 그런 그게 얘기 민주당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이에요. 네? 어느 당 사람이에요? 민주당 놈이죠. 누구요? 네. 어떤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협박에 네. 국정감사에서 못했다. 네. 이번 총선 한 달 전에 명단 발표해서 네. 그 사람이 누군지 지금은 감추고 있다가 하여튼 그 사람은 이번에 네. 아예 출마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아마 그럴 것 같다. 네. 출마 않는 게 나아 그 사람은. 예, 그래서, 예, 댓글 더 읽어줄 거 있으면 읽어주고, 이제, 그만해야지 밥 먹으러 가야지. 네, 그만합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댓글, 여기 보세요. 지금 뽑아왔는데 댓글이 이게 지금 한 30장 이상 뽑아왔나 봐. 네, 이 뭐. 많은 댓글이 달려서, 예, 정대택 회장은 지금까지는 서울의 소리나 정대택 회장, 등등 우리 시청자분들만 인정했던 억울함을 이제 이번 노컷 뉴스가 오늘도 지금 한국지 보도를 했는데 보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어떤 법정에서도 그 보도 내용을 우리가 제출하면 충분히 판사들도 수긍할 수 있는 제목이다. 그런데 한기식이 이놈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몰라요. 지금 난 중앙지검 아까 대전지검 부부장이라고 하니까 이 사건으로 좌천됐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한 놈이 어떻게 대전지검 가서 부부장을 해요. 그때 과장이었던 거 일과장이 있었어. 일과, 2과, 3과. 아, 아니요. 형사 4부장인가 했어요. 부장검사였어요. 그래갖고 형사 5부로 넘겨간 거죠. 여경진인가가. 하여튼 그렇게 하고 예, 여기서 이제 날씨가 30도 넘는 무더위가 앞으로 계속 될 텐데 예, 그래도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 집회는 좀 나오시라. 우리가 이대로 지금 민주당도 많은 분들이 제대로 못 온다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을 이끌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이끌어가려면 100만이 모여야 되는데 가을쯤이나 모일 것 같은데 지금 여름이라고 덥다고 우리가 그만둘 수 없어. 서울의 소리는 40도가 되더라도 용산 목요 총독부합 집회는 할 겁니다. 나오실 거야 안 나오실 거야?